세월호 참사 114일째인 오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라는 평가 속에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가족 단식 농성은 오늘 25일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인하 PD. 네, 유가족들 긴급 기자회견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두고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 이원구 원내대표와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특별법 합의안이 발표된 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조사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한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전국을 벗어나기 위한 국리만 했을 뿐이고 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탈출 시도에 들러리를 섰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자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우윤근 민주연합 의원은 사전에 유가족과 충분히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 의원은 여당이 협상에 너무 소극적이라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것 같다며 진상규명이 구성 비율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조특위 소속 정의당 정진우 의원은 상설특검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입장에 민주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했다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합의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법안을 특별법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았던 새누리당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였는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전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국리만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뒤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는가?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의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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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니에 개나 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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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가족 단식 오늘 25일째입니다. 단식도 지속을 한다는 입장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25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야 합의에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적으로 단식에 돌입하는 유가족이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잠시 단식을 중단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소금과 효모, 물까지도 거부해 단식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물과 소금, 효모를 거부한 단식, 매우 위험한 단식인데 참. 네, 특별법 합의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죠. 쟁점이 됐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상조사위원회에 별도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검을 두게 되는데 그 특검은 현행 상설특검법의 규정대로 추천하게 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특검 보좌관의 협조 속에 조사를 한 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특검에게 전달합니다. 특검부의 활동이 있긴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은 본질적으로 투트랙으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2명씩, 그리고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자, 결국 특별검사를 누가 맡느냐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특별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말이죠. 특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임명되게 됩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택해 임명하게 됩니다. 네. 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관한 증거보전 신청을 추가로 했다고 해요. 공개 안 됐던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단 단장인 오영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전지방법원에 해양수산부가 보관 중인 세월호 증개축 보안 측정 문건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는데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문서가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세월호 법률지원특위는 해수부가 제주 VTS 관제실 내에 CCTV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해수부가 운영 중인 전국 10개의 VTS 모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CCTV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이 2차 해명한 내용 중에서 해수부와 인천해양항만청, 해경, 기타 기관과 함께 했다는데 그러면 그 주관기관에서 도대체 어떠한 그 조사를 했고 어떠한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유가족들이 꼭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2차로 대전지방법원에 오늘 방금 전에 전자로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 증거신청 대상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혹을 밝혀줄 중요한 문서인데 저희들이 6월 초부터 지금 11번째 증거보전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하지 않고 국민이 유가족이 증거보전 절차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증거를 왜 유가족이 희생자가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서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김영호 씨가 특별한 성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금을 마다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성금입니까? 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성금입니다. 김영호 씨는 차마 김할머니의 성금과 마음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성금을 세월호 추모 공원에 보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방문해 김용호 씨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세월호 유가족이 자식을 잃고 굶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 농성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 테니 건강히 오래 사시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굶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본인도 지금 수십 년간 싸우면서 왔는데 굶고는 안 싸웠다 이거야. 굶지 말고 먹고 싸우라고. 본인이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잠을 못 자고 오셨답니다. 어머니가 주는 돈은 내가 지금도 받아. 어머니가 주는 용돈도 안 받고도 그냥 내가 돌아서면은 어머니가 다음에다가 찾아갈 때까지 마음이 쓰려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받아주면 어머니가 마음이 편해져.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복둥이 할머니도 내가 굳이 안 받으면은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할머니 마음 편하게 위로해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았던 거고, 다른 단체에서 많이 와요. 봉투를 가지고 오신 분 되게 많아요. 힘내시라고. 일절 안 받아요.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우리가 특별법의 보배상 문제로 막 잘못 오인해가지고 보도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복둥이 할머니한테서 이 받은 현금은 내가 기념관에다 계속 간직해서 길이길이 후세에 남길 겁니다. 교황 방한을 앞두고 종교계 참여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독교 내 최대 교단인 예수장로회 통합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진보교단들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이어 보수교단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겁니다.
오늘 열린 예장통합 주최 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은 가족들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자전거 행진 행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전거 행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 30여 명이 참여한 자전거 행진은 유가족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동대문과 명동, 서울역을 거쳐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대책위는 오는 14일까지 서울 시내 자전거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가족이 청원한 특별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또 그 여야 합의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사실은 마음이 되게 좀 상담한데, 일단은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끼리 해야 될 몫이 있고 시민들이 또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 행동했었으면 좋겠고, 다른 시민분들도 뭐 어떻게 되겠지 내지는 뭐 이제 그만 할 때 되지 않았어 이런 시선들 보다는 가족들의 입장과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사라도 한번 더 검색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인하 PD 수고했습니다.